대장 항문외과 전문인데요. 항문. 예. 예, 예. 네. 저희 아. 지역에서는 이제 똥꼬 의사라고. 제가 이제 아이고. 왜 똥꼬 의사라고 불리냐라고 하면 20년간 오지 항공만 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아유, 하여튼 이제 다른 과보다는 정말 제일 힘드신 과를 하고 계신 것 같아. 좀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어요? 가끔 이제 변비 환자라고 왔는데 속에 변을 넣고 가스만 꽉 찬 분이 있어요. 아. 그러니까 안내경을 넣을 때 항문이 열리잖아요. 네. 그때 그 속에서 최근에 그 맡아보지 못한 그 냄새가 이제 풍기잖아요. 아유, 정말. 그래서 잠깐 이제 숨을 멈추고 이것 때문에 두통이 왔을까? 그 생각이 탁 들어서 공기정화기를 샀죠. 그래서 이제 개원하고 한 5년 정도는 진료 중에 두통이 5호 정도만 되면 계속 두통이 있는 거예요. 있어. 저는 몰랐어요. 어. 그래서 이제 두통약을 계속 먹고 그 공기정화기 사놓고 두통이 사라져요. 그 안내경을 딱 넣었을 때 항문을 벌리는 순간 들여다봐야 돼요. 안 그러면 아 들여다봐야 돼요. 또 왜냐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멀리 보여. 모니터 같은 걸로 보면 안 돼요? 아니 안내경을 넣고 그 다음에 카메라 장착하고 그 다음에는 모니터를 보죠. 근데 안내경을 넣을 때는 넣을 때 이제 항문에 거기 넣고 딱 집어 넣는 순간 여기에서 뭐가 모래 같은 게 탁 나온 거예요. 변 아니야? 네. 그래서 환자분도 느낄 건데 자기 여기서 뭐가 나간 걸 느낄 건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. 표시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진료를 하는 거예요. 어머, 그 튀었는데도? 네. 그래서 이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. 이렇게 들면 혹시나 저를 볼까 봐. 여기서 모니터가 저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개 약간 숙인 척 안 보이게 변 색깔은 건강하고요. 아유. 체질 보이죠? 화면 보이죠? 하면서 자세한 건 이따 카메라 찍은 거 녹화돼 있으니까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커튼 딱 치고 아유. 그다음에 얼굴 씻고 머리는 못 감잖아요. 응. 그러니까는 좀 그 향수 조금 뿌리고 그렇게 그 손에 핸드크림 바르고 똥은 참는 게 좋다. 엑스. 엑스. 그러니까 항문 위에 직장이라고 있어요. 이게 변의 저장고인데 예, 그게 변이 저장이 딱 돼 있으면 변형감을 느끼는 건 세 가지 기전이 있어요. 하나는 200cc 볼륨이 이 신경을 누를 때 변형감을 느끼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치질 덩어리나 암 덩어리가 누를 때도 똑같이 변형감이 오고 세 번째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내 관략근이 하루 종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관략근이 약하게 되면은 위에서 직장 점막이 이렇게 밀고 내려와요. 내려오는 그 주름살이 압력에 의해서 그 신경에 눌려도 똥 마려운 거예요. 똥이 있어서 똥 마려울 경우에 이때 참게 되면은 직장 점막의 기능은 수분과 이온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200cc 정도의 말랑말랑한 똥이 채워졌다. 그럼 똥 마렸다. 가서 내보내면은 소세지 같이 예쁜 똥을 싸게 되죠. 참았어요. 참으면 점막에서 물과 이온을 흡수하잖아요. 볼륨이 줄어요. 볼륨이 줄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져서 똥 마른 느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참게 되잖아요. 이게 점점점 굳어지니까 나중에는 똥이 안 마르게 되니까 하루를 버텨버리잖아요. 그동안에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똥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똥을 참으면 안 되고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많이 들고 간다. 네. 나쁘다. 네. 이렇게 하고 1분, 2분 정도, 2분 정도 있었는데 똥이 안 나온다. 이건 싹수가 노란 거예요. 아까 첫 번째 반은 그 똥이 아니고 두 번째, 세 번째 이건 거예요. 오래 앉아있게 되는 경우는 체질을 더 나쁘게 키우는 거니까 네. 핸드폰에 3분 정도 알람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. 네. 딱 놓고 예, 무릎을 45도 이상 다리를 벌리고 이 팔꿈치를 무릎 끝에다 대죠. 네. 그리고 깍지를 끼고 배꼽을 앞으로 내밀어서 골반을 벌려요. 네. 고개를 들고 이게 똥 싸는 자세죠.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악! 근데 이게 허벅지하고 예. 가슴하고 하지 마! 이 자세가 아유, 그 자세 요게 좋고 거의 한계체 이게 아유 나는 정말 웃겨 죽겠네 동네 사람들 지금까지 이런 커피 맛은 없었다 꼰대 할매의 80년 노하우를 담은 나 이 얘기하지 말라니까 꼰대다방 구독 좋아요 꾹꾹 손가락 핸드폰 든다 구독 좋아요 누른다 1초면 끝나잖아요 지인한테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.